네, 봄이 왔습니다. 봄을 깁슨 더블랙으로 열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오늘 충격적인 기어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입 네, 가격이죠. 이제 점점 아, 충격적이 돼가지고. 야, 오늘 뭐 엄청난 기타들이 스튜디오에 쫙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스타트를 끊는 기타는 바로 일리시. 역사 속에 20세기를 뭔가 상징하는 기타 중에 하나, 역사 속에 그 어떤 충격적인 비주얼로 정말 신스틸러로서 자리매김한 바로 그런 기타죠. 1275 더블랙입니다. 네, EDS 1275 더블랙 18현 기타 드디어 저 실제로 처음 봅니다. 아, 진짜 이런 거였군요. 네. 이게 그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 진짜 느낌 저 차이가 많이 확 나네요. 나죠? 네. 야, 이게 정말 실존하는 거였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보는데. 이게 참, 야.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신기하죠? 뒤에서 봐도 신기하고 뒤를. 앞에서 봐도 신기하고. 이 스펙은 다 아실 거예요. 예, 뭐 마호가니에요, 어떻게 마호가니. 이런 기타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EDS 1275 더블랙 기타인데 가격도 살벌합니다. 커스텀 샵으로 넘어가서 새롭게 제작된 모델이기 때문에 902만 원. 목재, 네, 퀄리티가 많이 올라가서 902만 원에 할인 적용된 가격이 그래도 많이 적용됐어요. 할인이. 할인이 약20% 정도 적용이 돼서 721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가격이. 줄 맞추는데 30분 걸렸어요. 네. 아. 너무 손이 많이 가는 기타죠. 이게 12현을 튜닝하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인데. 그래서 요거 6번현 매뉴얼 거는 요렇게 튕겨서 튜닝하고요. 네. 밑에 건 요렇게 업피킹으로 튜닝하고. 네. 아주 크로매틱 연습을 하면서 튜닝을 할수 있는. 장장장장장장. 네, 이렇게 튜닝을 해주셨습니다. 1275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아티스트로는 역시 지미 페이지죠. 지미 페이지 뭐 돈펠더 뭐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또 러쉬의 알렉스 뭐 알렉스 라이프슨도 네, 라이프슨. 사용을 했었고요. 정말 명 기타리스트들이 한 번쯤 잡아보고 싶은, 나도 한번 써보자 하는 그런 기타 1275 더블랙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 12현 기타가 위쪽에 있고요. 6현 기타 아래쪽에 있는데 이 12현 기타의 구조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2현 기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12현 기타는 보시면은요. 여기에 각각 이게 12줄이 그냥 쭈루룩 있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메인 줄에 서브 줄로 이렇게 달려 예,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줄이. 치면 걸려요. 그 서브줄이. 네. 서브줄이 먼저 닿습니다. 네. 피크에. 그래서 코러스가 걸린 것 같은 소리가 나는데 네, 이제 특이점은 이제 6번, 4, 5번, 4번, 3번까지는 옥타브를 써보여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네. 나눠치기가 참 이런 그렇죠. 식이야. 이렇게 옥타브를 써보여주고요. 예. 네. 3번 3번 줄까지 옥타브를 써보여줍니다. 그리고 2번 줄과 1번 줄은 그냥 같은 같은. 음. 네. 그렇죠. 이거보다 한 옥타브 더 높은 줄을 달기가 애매해서 애매해서. 1, 2번 줄은 그냥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12현의 매력이 가장 잘 살아나는 포인트는 3번, 4번 줄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같이 치면은 이제 옥타브 이펙터를 밟아 놓은 것 같은 그런 사운드가 나게 되죠. 네, 그리고 아래쪽에 잘 알고 계시는 6현 기타 그대로 적용이 되었고요. 톤도 상당히 두 개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스펙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일단 신체 검사가 아주 오늘 참 번잡스럽겠어요. 넥이 네, 달라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신체 검사네요. 바디에 마호가니 사용되어 있고요. 넥에 메이플, 지판에 로즈우드. 그렇겠죠, 뭐. 네, 그렇죠. 그거 밝으면 쓸게 없죠. 픽업이 뭐다 똑같겠죠? 네, 클라슨 디럭스 더블 밴드 머신 헤드의 픽업은 커스텀 버커입니다. 10, 6, 6, 6현 쪽, 12현 쪽 전부 다 그냥 커스텀 버커 사용되어 있고요. 네, 너트 재질이 콜이 아니고요. 코리아. 네, 스케일 길이는 24.75인치 깁슨의 그 스케일 길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니켈 ABR1 와이어 리테이너. 네. 네, 니켈 클로 해서 지금 줄을 요새 위치가 걸어갖고 네네네 끊는 거예요. 그렇죠. 그저 픽업 셀렉터가 이제 기타 셀렉터가 여기 그 픽업 셀렉터가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윗 기타 볼륨, 네. 밑 기타 볼륨, 윗 기타 톤, 밑 기타 톤. 투 볼륨 투 톤인데 예. 네. 원 볼륨 원 톤씩 그렇죠. 두 개, 예. 그런 건 더블 투 거죠. 볼륨 투 톤. 예. 예, 아주 그냥 예. 충격적입니다. 픽업 셀렉터가 여기 있어요. 아, 네. 나 이거 참.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작을 하게 되면은 네. 이거 이제 10에다 그렇죠. 놓고 한번 펜더 앰프 놓고. 조작되는 자, 그 느낌을 위에다 보겠습니다. 놓으면은 윗 기타가 그리고 밑에서는 소리 안 소리 나죠? 안 나고요. 네. 밑에다 놓으면 윗 기타가 소리 나고 소리가 안안 나고요. 나고요. 자, 네. 이게 밑에가 볼륨이 이거고요. 네.
톤이 이거고요. 네. 윗 기타가 볼륨이 이거고 톤이 이거고. 픽업 셀렉터는 여기 있고요. 앞 픽업 두 개 다 그렇습니다. 밑에도 그래서 마찬가지죠? 막 이거를 막 켜서 위로 막 올렸다가 막 이렇게 하는 이걸 이거 이걸 잘하셔야 돼요. 네. 잘하시면 돼요. 이거, 네. 네, 이거 연습 많이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기타 손을 옮길 때 저거 셀렉터를 같이 안 해주시면 네. 이 울림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네. 거예요. 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잘 세팅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체 검사를 해볼까요? 네, 아, 이거 진짜. 참 신체 검사도 어떻게 일단 키부터 난관이네요. 자, 좀 빼주시겠습니까? 이거 키가 네. 평균 값을 낼까요? 쌍쌍방 그러게요. 이거 완전 쌍쌍방 느낌인데 109, 109. 하나는 109고요. 하나는 99야. 99.5거든요. 네. 뭐라고 봐야 돼요? 109라고 봐야죠. 109라고 봐야 되겠죠. 100. 어쨌든 이 전장이라는 거는 제일 긴데니까. 네, 109. 109로 보겠습니다. 109. 자, 그럼 무게를 달아봐야 되는데 이것도 무게 대전 해볼까요? 응, 네, 이거 해볼게. 헛다 이거 무게가 꽤 있는데 그렇다고 또 두 배는 아니고. 네, 두 배는 아니고 한 이거 1... 이상해 기분이. 그리고 SG가 원래 가볍대는 거. 어, 이거 기분이 진짜 이상해. 저 이거 좀 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했을까요? 주력 기타를 위에다 달고 12줄이 밑에 있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아니 근데 또 이 위에다 달면 여기에서 치는 거는 좀 불편하고 아, 그 정도가... 이게 오히려 여기가 더 편하긴 편하죠. 하하... 두 개 다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 두 개 다 불편합니다 이거. 네, 무게 몇 대 몇? 4.65. 전 3.8. 와. 4.65 너무 무겁다 무겁게. 아니 애초에 감 자체가 없어요 이거. 네. 너무 커서 어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5.27! 아예 감이 없어요 정말. 네. 5.27? 5.27 처음으로 5kg가 넘는 기타가 등장을 했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무거워? 그렇구나. 아 가끔 베이스는 5kg 넘는 거 가끔 네. 있죠. 5.27이요? 와 이 대박이네요. 109에 5.27. 109에 5.27. 생전 처음 보는 스펙입니다. 네. 아 이게 5kg가 넘네요. 야 그렇군요. 진짜 무거운 거였네. 자 12% 네, 두께는 저거 SG랑 똑같을 거야 아마. 픽카드 포함해서 35고요. 네 여기 여기가 윗 밑에 거부터. 자 이게 12 9를 줘야 되겠죠. 자 9 그렇죠. 9를 줘야 되나? 이게 뒷둘레 아니야 이게? 구둘레가? 네, 구둘레가. 그 하기도 참. 아, 정말 번잡스럽네요 괴롭... 이거. 77이고요. 77이고 여기가 9프렛이고요. 이거 은근히 81이요. 77, 81. 아, 예, 예. 아, 옷... 12원 쪽에 아무래도 줄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네, 조금 더 두툼하고 두껍습니다. 정말 생전 처음 해보는 어떤 그런. 네. 경험을 해봤네요. 12연서부터 쳐보겠습니다. 자, 좋네요 이거 진짜. 네, 이 코러스 걸린 것 같은 기타 사운드. 요걸로 쳤구나 가운데에다 놓고. 네. 밑에 기타 앞에 컵 네. SG랑은 좀 달라요. SG보다 훨씬 뭐랄까 좀 레스폴에 가까워요. 왜냐면 울림 자체가 그렇죠. 이게 바디가 여기까지 있잖아요. 바디 울림이 완전 다른 거죠. 네. 아 여기가 나왔구나. 이게 통기타처럼 만들었고요. 네, 그러니까. 무게가 네. 많이 나가고 바디 자체가 면적이 넓다 보니까 울림이 다를 수밖에 네. 없죠. 큐피컵이 안 보여.
번잡스럽죠. 번잡, 네. 튜닝하는 30분 걸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운데다 놓고 가운데다 놓으면 두 개 다 나오고 디피커브로 하고 핸더 게인에다 놓고 힘들다. 네, 마샬도 뭐 힘들군요. 제가 이게 12줄 그러니까 18원짜리 기타가 저게 있었어요. 댄 일렉트로.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갖고 이게 조작법은 비슷한데 그건 40몇만 원이었나 그랬거든요. 아, 그렇군요. 마샬 소리도 좋네요. 네. 소리가 아주 카랑카랑하게 맛깔나게 잘 나오네요. 네, 소리 좋습니다. 여기다 코러스를 걸면 어떻게 되나? 코러스 소리를 잡아먹는다. 밑에 기타를 마샬 개인이 좋겠죠? 뭐. 오! 아 힘들어. 아, 네. 야, 뭐 이렇게 치는 건가 봐요. 이게 꺼도 네. 울림은 있어요. 울림이 있어요. 지금 밑 기타인데 아, 방해를 해. 방해. 이게 있네, 있네. 들어가니까. 아, 그렇죠. 이게 네. 일로 들어갈,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렇군요. 아, 별걸 다 해봅니다. 쉽지가 않네요 정말. 네. 아 근데 소리는 소리 진짜 기가 막히네요. 멋있습니다. 네. 그 오히려 그 뭔가 바디가 커서 네. 이게 방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뭐, 깊은 울림 같은 예, 게 있어요, 있어요. 뭔가 메아리 같은 게 치는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좋다. 아, 뭐 좋네요. 어, 진짜. 좋다. 사운드가 좋아요. 아, 좋습니다. 아, 이건 참 재밌습니다. 반주를 헤드를 통 선생님이 알아서 왔다 네. 갔다 하시면서 네. 재밌게 마샬로 해 보겠습니다. 어, 지금 12연에다 놓고 이걸 치니까 우와! 우와! 이건 또 생각지도 못했다. 기타를 이걸 치다 이걸 뮤트로 해야 돼. 그렇게 치시 이렇게 하고 치면 안 나올려나 소리가? 난다. 아 나는구나. 나는데 놓으면 울림이 네. 이렇게.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이게 대박이다 이 소리. 지미 페이지 소리가 다 이거였구나. 막 괴물 막 네. 이런 게 다 이 소리였구나. 아 옆 피컵 방해하는 소리구나 와, 이게.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야 네. 딜레이 두 개만 했으면 지미 페이지 그냥 되겠다. 네 A 마이너로 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야, 정말 역대급 김18현 병호가 맞네요. 네. 네. 아, 대단하십니다. 18현입니다. 뭐 딴 거 묻지 마세요. 예, 아니 현을 빼신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예. 김18현 병호. 네. 아, 무시무시합니다. 선생님, 나 이제 잘 쳤었는데 이거. 대단하지. 아니 지금도 충분히 너무 잘 치고 계시고요. 저는 이거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도 모르겠는 기타를 이렇게 네. 참 멋지게 쳐주셔서. 이거 하얀색 네. 77년형인가 오리지널을 저기 앉아 있는 최 사장이 네. 미국에서 사온다고. 아, 네네. 카톡을 보냈어요. 네. 사진을 찍어갖고 멋있어. 네. 아, 이렇게 들고 있는데 네. 내가 사오지 말라 그랬어. 왜요? 내가 치고 싶어서. 아, 아 그렇군요. 너 치면 같이 음악 안 해 막 이렇게. 그렇군요. 아, 네. 괜히 말렸네요. 야, 아, 이게 진짜 충격적이네요, 정말. 야, 괜히 말렸다. 아, 이게 좋았구나. 멋있네요, 진짜. 그거 이게 위에 거 꺼놓고 밑에 거 칠 때 그 네. 그 이상한 그 이제 약 대응. 네. 아, 네. 아, 진짜 재밌는 그런 기타. 재밌고 멋진 전설의 기타를 드디어 진짜 전설의 기타네. 네. 봤습니다. 스폰지 밥에 이은 최고의 전설의 기타네요. 네. 721만 원. 이거는 정말 약간 좀 콜렉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낼름 가져가시겠는데요. 아, 이거 콜렉팅용이야. 이거 워크호스인데요. 이거 이것만 들고 다니면 뭐 이거 케이스가 어떻게 생겼어요? 별로 안 커요. 그냥 저만 해요. 예. 보여드릴까요? 우와. 보여드리죠 뭐. 야. 야 이게 뭐야 이게. 와. 건우는 들어갈 것 같아요. 사람이 예 들어가겠는데요? 그냥 와, 열면 돼요. 뭐야? 열면 돼요 열면. 아 네네. 아 이렇게 돼 있군요. 이렇게 넥 두 개가 들어가게. 아 이상하다 이거 기분 되게. 예, 되게 이상하죠. 부부가 들어갈 수 있는 관 같아. 아니 근데 정말 길거리 다니는데 이런 거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은 그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네. 예. 오, 정말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오늘 공연하는데 어떤 밴드에서 이거 들고 오면은 발라야 돼. 아, 네 충격적인 기타 잘 봤습니다. 네, 그리고 12연 이 줄 맞추는 거 우리 어쿠스틱 타임 보면은 명음 씨가 수십 가지의 튜닝을 알고 있습니다. 그 어쿠스틱 타임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네. 네. 벨 소리가 다 나는데 12연 이렇게 맞추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그 중간중간에 이제 이 소리들을 배음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 그러니까 막 네. 코드로 활용을 하니까 애초에 코드 그 사운드를 이렇게 네. 만들어 가지고 그냥 개방현을 튕겨 버린다든가 이러면 아주 재밌는 사운드를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네. 그때 잘못 들었나? 명음 씨는 튜닝을 막 만든대요. 예, 네, 맞아요. 자기가 만들어서 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그 핑거 스타일의 아. 어느 정도 이제 레벨 이상이 되면은 자기가 이제 튜닝을 필요한 튜닝을 만드는 거죠. 아. 옛날에 저 이누 씨가 녹음할 때는 친구의 손을 빌린 적도 있습니다. 너, 아, 예, 예. 너 여기만 너, 잡고 있어. 있어봐.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뭐 그런 방법도 네, 있고요. 만드는 하던, 방법도 있고요. 네, 그 이제 오퍼가 보던 친구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요거 잡고 누르고 있어봐. 손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었죠.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은 1732화 베일톤의 코럴 모드 CME1 네. CME 네. 예. 이펙터였는데요. 그거죠. 12가지. 예. 네. 아, 16가지. 16가지. 네, 16가지 모듈레이션 종류별로 들어간 CME였는데요. 예. 정말 참 재미있는 한주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베일톤 16 나한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네. 16첩 반상 나오는 기사식당 이펙터 뭐 베일톤 16 아이덴티티 뭐 시어머니 16분이 며느리 베일톤에게 이거 넣어라 저거 넣어라 한 듯 뭐 이렇게도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재밌는 또 댓글 중에 크로마뇽 스케일님 작은데 많이도 때려 넣었네요. 8개도 많은데 16개라니 비슷한 이름끼리는 그게 그거일만도 하는데 그냥 돌리는 대로 고개가 끄덕여지네요. 한줄평 임금님 수라상 서민 에디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아주 좋은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 기사식당도 이게 다 좋은데 이게 진짜 네, 괜찮죠. 임금님 수라상 서민 에디션 딱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크로마뇽 스케일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한 줄평도 여성이 치기에는 좀 기타가 커고 좀 그래요. 좀 뭐 남성용이라고 떠있지는 않은데 좀 남자들이 많이 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기타는 실력이 아닙니다. 멋입니다. 네. 진짜 멋입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이게 정말 뭐랄까 20세기를 대표하는 기타의 멋. 네. 바로 이것이 인생. 저는 18 and Life. 18 and Life 좋네요. 18년의 라이프. 네, 그렇죠. 이게 일단 깁슨 저 VOS 5807이나 57은 자동 연주 시스템 있잖아요. 그럼 쳐야 되잖아. 치면 자동으로 막 가잖아요. 손가락에. 안 쳐도 돼. 내가 들고 있으면 연주가 나와요. 기타 뭐 갖고 있냐? 이거요. 벌써 뭐가 들리는 것 같죠? 네, 예. 뭐 나오지 않습니까? 소리가? 아, 예. 그러네요. 네. 네. 이게 바로 18 라이프. 네. 그렇습니다. 야, 기가 막혀. 아유. 오늘 이거 이누 씨한테 한줄평 상 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했어. 8 and Life. 네. 아, 훌륭합니다. 네, 점수 드리겠습니다. 점수? 멋있어. 멋있는데? 멋점수? 뭐 이거 멋점. 721만. 가성비 따위는 없습니다. 네. 무게는 5.27kg. 네. 자, 몇 대입니까? 자, 기능부 멋집 9.5. 기능부 멋집. 네, 저는 8.0 이렇게 드렸습니다. 기능부 멋집. 기능이 구나 되나요? 이게 근데 멋은 10 뭐 이 정도는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네. 이게 통기타 같이 15% 정도밖에 연주가 안 돼요. 네.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깊이 아까 A마이너 치다가 아 여기가 여기겠거니 하는데 여기야? 네, 그렇죠. 이게 네. 그게 네, 네, 이제 그... 다른 일렉 기타들과의 차이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점이라면 단점이네요. 네. 왜 그 길게 빼서 만들었는데 뭐 내기 막 똑똑 부러지고 이랬나? 그런가 봐요. 막 이게 기타가 이렇게 휘나 봐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정말 네. 이게 무게가 무겁고 이게 양쪽이 균형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 보니까 맞아. 얘만 잡고 있으면 약간 뭔가 느낌이 불안해요. 느낌이. 그죠. 그래서 아까도 무게를 이렇게 재다가 넥이 똑 부러질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이렇게 그래서 돼요, 이렇게 재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 균형을 위해서 넥을 좀 짧게 하지 않았나라는 그럴 생각도 수도 드네요. 있어요. 어쨌든 여기가 짧습니다. 네, 되게 짧아요. 네, 이렇게 오늘 정말 명기 중에 명기. 그렇죠. 이거를 실제로 본 것만으로도 이미 기분이 좋은 네, EDS 127호 더블랙 모델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부터는 충격의 브랜드. 네. 네. 계속 충격이야. 아, 저거는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네. 네, 무게로 네. 이거와 대적을 할 만한 게 그나마 하나 있다면 하나 네, 네. 바로 저 브랜드밖에 없죠. 네. 네. 고철 기타. 네, 제임스 트루사트. 제임스 트루사트. 네, 시리즈. 고철의 미학 다음 네. 시간부터 3시간 연속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제임스 트루사트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 타임.